골프 치는데 회전의 이 맛을 못 느껴요. 뒤꿈치 들고 스윙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은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세 번만 보면 골프의 이론이 완전히 뒤바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백현범 프로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일이든 처음이 중요하잖아요. 골프도 처음 테이크백이 중요한데 이때 클럽 헤드를 어떻게 출발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테이크백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의 스윙에 회전이 올바르게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올바르지 못한 쪽으로 회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테이크백을 보면 헤드를 일자로 빼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헤드 페이스 면이 계속 공을 바라보면서 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일자로 빼면서 헤드 페이스가 공을 계속 바라보면서 한번 가볼게요. 이 노란색 샤프트 선에 맞춰서 계속 일자로 가는 거예요. 아, 헤드를 일자로 빼야지. 그리고 칩니다. 지금 제 스윙이 어때 보였나요, 여러분들? 살짝 앞쪽으로 좀 쏠리는 느낌도 있었고요. 이렇게 스핀아웃이라고 하죠. 체중도 오른쪽으로 오면서 무너지는 듯한. 자, 결과적으로 지금 제 느낌이 어땠냐면 굉장히 덮어치면서 당겨치는 스윙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지금부터 헤드를 보시고요, 그 다음 손도 보세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잘 보세요. 배꼽이라든지 혹은 살짝 명치 쪽에 이렇게 지지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움직여 볼게요. 이렇게 내가 만약에 테이크백을 하는데 일단 클럽 헤드를 똑바로 노란색 선에 맞춰서 빼는 순간 여러분들 몸은 다 앞으로 옵니다. 체중이 앞으로 오면서 회전이 불가능해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회전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몸이 이렇게 뒤집어져야 돼요. 스웨이도 나올 거고요. 일단 처음에 헤드를 한번 보세요. 헤드를 제가 아래 곡선에 샤프트를 하나 뒀는데, 자, 이렇게 아래 곡선의 움직임으로 헤드가 다닐 거고요. 자, 지금 손을 보세요. 손은 곡선보다는 오히려 손이 좀 일자로 바로 빠지고 있는 느낌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그 콤파스 있죠? 중심축이 있고 원을 이렇게 그냥 그려주잖아요. 근데 원을 이렇게 그리면, 축이 움직이면서 그리면 삐뚤삐뚤하게 그려진단 말이죠.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립을 잡고 해볼게요. 백스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체중이, 프로님들이 얘기 많이 하죠, 체중은 뒤에 있어야 된다, 백스윙 때. 그렇다고 이렇게 억지로 뒤로 가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아마 여러분들이 이 테이크백을 이해를 하시면 체중이 뒤꿈치로 올 겁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 발바닥에서 발바닥으로 흐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헤드를 결코 일자로 빼는 것이 내가 내 골프 스윙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절대 아니다, 오히려 이건 독이 된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 내용은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세 번만 보면 여러분들의 골프의 이론이 완전히 뒤바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노란색 샤프트 선에 헤드를 똑바로 빼면서 클럽 페이스까지 이렇게 보게 하고 올라가면 체중도 앞으로 오고 체중이 왼쪽으로 못 넘어갑니다. 골프 치는데 회전의 이 맛을 못 느껴요. 한마디로 뒤꿈치 들고 스윙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억지로 안으로 빼자는 게 아니고 손이랑 몸이랑 이 간격 있죠? 어드레스 했을 때 내 고유의 공간이 나옵니다. 이 공간을 유지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양손이 오른쪽 허벅지 앞에까지 계속 움직이면, 지금도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클럽 페이스가 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으로 돌리는 보상 동작만 안 해주시면 이 자체로도 지금 클럽 페이스가 공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최대한 등판의 움직임으로 뒤쪽에서 내 앞에 삼각형을 움직여 리드를 하는 거예요. 리드를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느낌 살려서 쳐주셔야 밸런스 잡힌 골프 스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골프 스윙은 시계축, 뭐 시소, 혹은 바이킹 이런 부분이랑 같다고 말을 하잖아요. 맞아요. 최저점이 있으면 최고점이 있을 거고요, 다시 최저점이 있다가
최고점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만약에 클럽 헤드를 일자로 빼는 행위를 하면 최저점에서밖에 못 놉니다.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갑니다. 백스윙도. 최저점에서만 놀 수밖에 없어요. 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퍼터도. 자, 제가 잠깐 퍼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또 설명을 드리면, 자, 실제로 퍼터를 치는데 이렇게 뒷땅 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이 퍼터도 헤드를 일자로 뺐다가 치고 나서도 일자로 미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뒷땅을 칩니다. 특히 롱 퍼터로 갈수록 몸도 많이 움직이고요, 뒷땅을 치게 돼요. 근데 퍼터도 있죠. 최저점이 있으면 최고점이 있고요, 다시 최저점으로 내려왔다가 치고 다시 최고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일자로 빼고 다니면 바닥에서밖에 못 놀아요. 그리고 우리 몸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퍼터에서도 실수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스타트, 테이크백 때 헤드를 어떻게 빼야 되느냐,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들의 골프의 이론적인 부분을 완전히 뒤바꿔줄 영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영상은 정말 3번 정도 반복해서 보세요. 이렇게 배꼽에 딱 두고 딱 10번씩만 하루에 하고, 아, 여기서는 이제 클럽 헤드가 올라가면서 백스윙, 그러면 체중이 앞쪽으로 안 논다, 이런 느낌만 받아도 양쪽의 어깨 회전이 정말로 잘 되고, 그리고 칠 때도 아까 제가 그랬죠, 최고점의 움직임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